제가 약간 덜렁거려서 냄비를 몇번 태워 먹었어요. 그래서 이걸 힘으로 벗기겠다고 그렇게 해서 손가락, 손목, 손등, 팔꿈치까지 염증이 생겨서 부어서 한동안 병원 치료받고 거진 그 아대를 차고 다녔어요. 그런데 콜라를 붓고서 끓였더니 이게 탄게 딱지가 따닥따닥 다 소리가 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. 그걸 알았으면 그렇게 무식하게 하지 않았을 텐데, 물에 불려도 안 되고 해서 문지르다가 고생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콜라로 부어서 한번 끓여보세요. 아주 손쉽게 떨어집니다.